어린애 음료수 진짜 뺏어 먹는 김정은이 궁금하지?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. 어. 정은이가 배용수 수재민들을 평양까지 불렀단 말이야. 수재민들 중에 성인 남성들은 재건 작업을 해야 하니 아이, 엄마, 노인들만 불렀다고 하는데 그 수가 무려 15,000명이란 말이야. 45인승 버스로 계산해도 334대가 움직인 건데 고돈으로 맛난 거 안 사 먹은 정은이 친절한단 말이야.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. 정은이가 아이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특식을 제공했는데 밥, 닭고기, 과일, 음료수 등 북한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처음 먹어봤을 수도 있는 음식이란 말이야. 근데 정은이가 등장하기 전까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지 영상 시작하고 지금까지 먹은 애가 한 명도 없단 말이야. 때마침 정은이가 들어오고 아이들도 드디어 먹을 수 있구나 했을 텐데 여러모씨 새끼 애기 음료수를 들고 먹으려다가 애기가 안 놔주니까 먹어도 돼? 물어본단 말이야. 애기는 울먹이면서 끄덕였고 정은이는 바로 원샷을 때려버린단 말이야. 애기는 포기한 듯 시선을 바닥으로 꽂아버린단 말이야. 그 와중에 내 음료수도 마시라며 건네주는 착한 아이도 있는데 아가야 그거 너 마시란 말이야. 몸의 70%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 정은이는 이미 태평양만큼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음료수 안 마셔도 된단 말이야. 정은씨 사람이 먼저입니다. 뭐? 저 애들 다 합쳐도 정은씨보다 가벼울 텐데 그런 애들 걸 뺏어먹다니요. 참나 형도 먹어줄까? 허허허 네. 존나 비벼!